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경윤입니다. 제가, 이제 카메라를 켠 이유는, 이제 제가 내일 기타 점검 받으러 이제 낙원상가를 할 거예요. 이제 낙원상가를 가서 기타 점검도 받고, 제가 좀 사고 싶어 했던 일렉 기타가 있는데, 구경도 하면서 쳐볼 수 있으면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. 지금 새벽 2시 반인데, 얼른 자고, 내일 아침부터, 또 열심히, 부지런히 움직여 봐야겠죠. 그럼,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드디어, 악기를 싣고, 출발합니다. 여러분, 열심히 가고 있는데 차가 막히네요. 주말이라 그런지, 차가 막혀요. 차가 너무 많아. 도착할 수 있겠죠? 낙원상가 도착. 이제 도착했으니 내려볼까요? 이제 출발해 볼게요, 제대로. 기타 수리하러 왔어요. 생각보다 아픈 아이였어. 끝까지 다 먹고 있어요. 네. 네, 이거는 칠크랙이 아니고 나무 크랙이 맞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데미지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다행이네. 그 이쪽에도 좀 그게 있거든요. 네,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. 그냥 사소한 뭐 생채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거 때웠듯이 네. 요것도 그냥 그대로 때우거든요.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. 혹시 여기 픽업도 따로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? 픽업이요? 네. 꺼냈을 때좀 잡음 같은 거. 만졌을 때 잡음이 나나요? 아니면 그냥 끼우니까 바로 잡음이 그냥 나나요? 끼웠을 때, 잉! 그래, 그게 좀 있어가지고, 여기, 원래 여기 끼어있던 그 솜? 마이크 솜? 그게 좀 있었는데, 그게 다 사가서 부식이 돼버려가지고. 만들어서 끼우는데. 연주하다가 그 기타 1번 줄이 자꾸 걸리더라고요. 한 번씩. 그 나갈 때마다, 네. 지금 보면은 여기도 틈새가 좀 보이거든요. 살릴 수 있는 건가요? 예, 살릴 수 있죠. 아, 그래요? 네, 당연히 살릴 수 있는데. 아, 마음이 아프다. 확률이 14. 반대쪽인가? 여기 길이 너무 어려워. 아,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 많다. 일단은 기타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. 되게 샵이 아담해서. 내 기타. 얘는 뭐야? 앰프를 꽂으면은 예. 소리가 좀 뭐지? 볼륨 노브랑 톤 쪽이 이제 돌릴 때마다 잡음색이 아 노브 컨트롤 할 때요? 네. 혹시 클리닉 작업도 여기서 해주세요. 아 그럼요. 클리닉 가야 되겠죠. 오랫동안 요 컨트롤 네. 잘안 하거나 네. 아니면 연결해서 처음 할 때는 약간 살짝
살짝은 날 수는 있어요. 아, 근데 지금도 보시면 처음에도 살짝은 지지거렸거든요.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돌려주면 바로 접점, 금속끼리 그 접점이 살아나서 지금 문제 없습니다. 톤도 문제 없고. 예. 아,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기타 두 대를 모두 맡기고 이제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아 오늘 진짜 아 생각보다 너무 기타가 아팠었어. 그래도 잘 맡겨놓고 왔으니까 잘 해주시겠죠? 여러분 제가 일단 기타 한 대를 맡기고 한 대는 클리닝을 하고 이제 잔수리 같은 걸 또 좀 맡기고 왔는데 또 통기타는 크랙이 좀 짜잘하게 많아서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타다 보니까 거의 10년 넘었죠. 10년 넘은 기타예요. 제 통기타가 어머니께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기타 점검이나 관리나 이런 거를 이제 어릴 때는 좀 잘 몰랐어가지고 저는 관리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그래서 통기타는 수리를 맡겨놓고 한 열흘 뒤에 다시 찾으러 와야 돼서 그때 또 한번 방문할 것 같아요. 오늘 또 제가 정말 갖고 싶어 했었던 그런 꿈의 기타 들을 또 많이 만져보고 구경하고 소리도 들어보고 했는데 너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열흘 뒤에 다시 오도록 하죠. 안녕.